안녕하세요. 이것이 C샵이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장 예외 처리하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필요한 문법적인 내용에만 집중했지만, 이번에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될 때 만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이 보다 견고하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선 예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구조적인 예외 처리 방법으로 try, catch, 이제 finally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할 때 이를 다루는 데 사용하는 system.exception 클래스를 살펴보고 직접 예외를 정의하는 방법과 예외를 필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외가 뭘까요? 개발자가 생각한 대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는 경우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려는데 디스크의 용량이 거의 없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예외라고 합니다. 이런 예외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갑작스런 종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코드는 길이가 3개인 배열을 만들고 반복문에서 네 번째 요소의 접근을 시도하게 되면 이제 이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예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에러가 발생할 것이고요.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것입니다. 코드에서 예외를 다루지 않으면 바로 이 문제를 CLR이 등장해서 다룹니다. 이 CLR이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외계어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런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려 들때 배열 객체가 이 문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 객체에 담은 후 메인 메소드에 던지고요. 메인 메소드는 이 예외를 처리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CLR에게 던집니다. 이렇게 CLR에게 전달된 예외를 처리되지 않은 예외라고 하며 CLR은 이것을 받으면 예외 객체에 담겨진 내용을 사용자에게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프로그램은 강제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코드에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생하는 예외를 받아서 코드에서 처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예외를 받을 때는 바로 try catch라고 하는 이 구문 형식을 이용합니다. 이 try catch 구문은 try 블록 안에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넣고요. catch 블록 안에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이 구조의 동작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try 절에 이제 원래 실행하고자 했던 코드, 그러니까 실제 로직 코드를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ry 블록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이 예외를 캐치 블록에서 예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외가 여러 개 던져진다면 이런 캐치 블록을 여러 개 작성하시면 바로 각각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캐치 블록에서 처리하는 예외는 트라이 블록에서 발생한 예외와 형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예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리되지 않는 예외로 남게 되고요. 이 처리되지 않은 예외는 나중에 CLR이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try 블록에서 실행하는 코드에서 만약에 한 종류 이상의 예외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면 여러 개의 이제 캐치 블록을 이용해서 코드를 처리해야 되고요. 또 내가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예외도 처리할 수 있는 캐치 블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간단한 이제 예제를 하나 통해서 try catch 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예제는 try catch라는 프로젝트고요. 앞서 잠깐 소개했던 배열에 대해서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인덱스로 배열의 요소를 접근할 때 실제 배열의 크기를 넘는 인덱스를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코드를 try 문에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catch 블록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예외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실행하면서 실제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는 정도의 코드만 작성을 했고요. 이제 캐치문이 이제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종료문이 실행이 되죠.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인덱스를 접근하려고 할때 예외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인덱스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실제 메시지 내용을 출력하고 종료를 출력하고 끝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종료까지 잘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하는 주제는 System.Exception 클래스에 관했습니다. 이 System.Exception 클래스는 모든 예외 클래스의 조상입니다. 즉, C#에서 처리하는 모든 예외 클래스는 바로 이 클래스로부터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제에서 보였던 Index Out of Range Exception도 System.Exception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예외 클래스는 이제 System.Exception 클래스와 상속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예외 클래스를 캐치 블록에서 System.Exception 형식 하나로 모두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코드처럼 이제 여러 개의 캐치 블록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exception을 받아내고 있죠. 근데 이거를 간단히 하나의 exception, 그러니까 최상위 조상으로 모든 exception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고 편하긴 한데 예외 상황을 좀더 정밀하게 이제 다룰 수 없게 되는 거죠. 섬세한 예외 처리가 곤란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외 상황을 가급적 하나의 이제 익셉션 클래스로 뭉뚱그려서 처리하기보다는 상황에 잘 맞는 그런 예외를 사용하고요. 마지막에 정말 예상치 못한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장치로 System.exception 형식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try catch 문에서 예외를 받아낸다는 것은 예외를 던지는 곳이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번 주제에서는 예외를 던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외를 명시적으로 던질 때 사용하는 구문이 throw 문입니다. 자, 이 throw 문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예외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는 try 블록 안에서 이렇게 throw 문을 이용해서 예외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던진 예외를 catch 블록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 메소드 안에서 이제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예외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는 try 블록에서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고요. 메소드 내에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예외를 던지고 있지만 이 메소드 내에서는 예외를 처리할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예외는 다시 try 블록으로 반환이 되고요. 이를 catch 블록에서 잡아서 do something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제 예외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예외를 던지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hrow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 코드는 메인 메소드에서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do something 메소드는 이렇게 정적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고요. 매개 변수가 값이 10보다 작은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10보다 크게 되면은 exception을 던지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try 블록에서 이렇게 do something 메소드를 호출할 때이 22번 라인에서 호출이 일어나게 되면 do something이 예외를 던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do something의 13이라고 하는 값을 넘긴 메소드의 처리는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11이 전달되면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예외를 캐치 블록에서 잡아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1, 3, 5, 9일 때는 잘 처리가 되었지만 11이 되는 순간 10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예외를 던지게 되고 그걸 캐치 블록에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캐치 블록의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출력이 된 것입니다. C# 버전이 7.0으로 오면서 예외 처리 방법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서까지는 throw를 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throw를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샘플 코드를 보시면 A가 널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널인 경우에 이제 throw식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throw를 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으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조건 연산자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샘플 코드는 이제 3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을 만들고요.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각 원소를 접근할 때 여기처럼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는 조건이 일어나면 예외를 던지도록 한 코드입니다.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w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메인 메소드 안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try catch 문첫 번째에서는 null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throw를 이제 식으로 사용한 코드고요. 두 번째 try catch 문은 이번에는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배열의 인덱스 값이 실제 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외를 던지는데 그때 이제 throw를 이제 문이 아니라 이렇게 식에서 사용하는 구조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argument null exception을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을 처리하게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외를 캐치해서 잡아서 처리하고 예외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null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index에 대한 얘기가 메시지로 출력이 되었죠. 이번에는 try catch절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finally 블록을 살펴보겠습니다. try 블록을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을 해서 정말 중요한 코드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catch 블록에서 이제 예외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try 블록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과 같은 코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코드죠. 다음 코드처럼 try 블록 끝에 이제 db 커넥션을 닫는 코드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외가 발생하고 이 db 커넥션을 클로즈하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커넥션 풀이 소진되어서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세션을 맺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자원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비록 예외가 발생해서 캐치절로 넘어가서 예외가 처리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DB에 커넥션을 닫아주는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finally 블록에 자원 해제를 우리가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앞서의 코드를 고치게 되면 이렇게 finally 블록을 추가를 하고 무조건 이제 db 커넥션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finally를 추가한 데모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finally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divide라고 하는 핵심 메소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는 메소드.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논리죠. 0으로 나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try 블록에 실제 나누기 코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catch 블록에서 0으로 나눈다든지 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예외를 잡도록 했고요. finally 블록을 이용해서 꼭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main 메소드에서 실제 나누기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 사용자한테 재수와 피재수 값을 입력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또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입력 값이면 여기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하도록 캐치 블록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finally 블록에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수를 입력하라고 했으니 값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피재수에서 숫자를 입력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문자를 입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형식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죠. 요거는 아까 finally 블록에 있는 메시지죠. 또 다른 케이스들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피재수를 0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으로 나누려고 했죠. 이때 이제 divide 메소드가 호출되고 그 호출되면서 나누기로 수행하다가 이제 0으로 나누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것 관련된 exception이 발생하고 그 exception이 처리되면서 마지막으로 finally 문까지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리고 다시 이게 반환된 메인 메소드 내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파이널리 메소드를 또 출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엔 여섯 번째 주제로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System.Exception 클래스를 다음에 코드처럼 성숙하면 직접 이제 예외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내 프레임워크에서는 100여 가지 이상의 예외 클래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데이터를 담아서 예외 처리 루틴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거나 예외 상황을 보다 잘 설명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이제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 페이지를 C# 작성했는데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예외를 처리하고 싶다고 합시다. 단내 프레임워크에서는 인밸리드 이메일 어드레스와 같은 예외 클래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여기에 적합한 예외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면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사용자 정의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Exception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Invalid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클래스이고요. System.Exception으로부터 상속받았고 필요한 구현들을 이렇게 간단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MainApp 클래스에서 Merge RGB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서 실제 이제 RGB 값을 병합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포이치 문 안에서 이제 throw 문을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invalid argument exception을 던지도록 했는데 argument로 arg 값을 할당을 했고요. range로 0부터 255까지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main 메소드에서 실제 merge RGB를 호출하면서 매개변수로 값을 전달했는데 이렇게 범위를 넘어서는 값을 전달하게 되면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하고 예외가 처리돼서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캐치가 이제 그 예외를 처리할 텐데 두 개의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값을 출력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이제 300이라고 하는 값이 넘어가면서 범위를 넘어갔다라는 것들을 이제 예외 처리를 통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12장의 일곱 번째 주제로 예외 필터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필터링은 이제 C# 6.0부터 등장한 기능이고요. 캐치절이 처리할 예외 객체에 제약 조건을 명시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예외 객체만 예외 처리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캐치 문 뒤에다가 when 키워드를 제약 조건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when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때는 if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보시면 이제 filterable exception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예외 클래스를 이용해서 호출할 때 try 블록 안에서 num이 이제 0보다 작거나 10보다 크면 filterable exception을 던지도록 했는데 이 exception을 받는 catch 블록에서 보면 when 키워드를 이용해서 조건을 명시해놨죠. error number가 0보다 작으면 이제 잡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외 처리가 되지 않고 코드 호출자에게 다시 예외를 던지겠죠. 자, 그러면 예외 필터 예제 코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ption Filtering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예제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했고요. 이제 main app 클래스에서 main 메소드 내에서 실제 로직을 구현을 했는데 종료 로직을 try 블록으로 감쌌습니다. 여기서 보면 number 값이 이제 0보다 작거나 10보다 큰 경우에 filterable exception 예외를 던지도록 작성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error number에는 이제 이때 number 값을 할당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가 던져지면 catch 블록에서 이제 잡게 되는데
이렇게 when 키워드를 이용해서 조건을 달아놓았죠. error number가 0보다 작을 때와 error number가 10보다 클때 catch 블록에서 처리하도록 했죠. 0보다 작을 때는 negative input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0, 10보다 클 때는 too big number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서 이제 예외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값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네가티브 인풋이란 값이 출력이 됐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좀큰 값, 1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Too big number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값을 한번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또 처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0까지 5를 출력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결과를 출력을 했죠.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C# 같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예외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예외 처리를 할수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다뤄야 했을까요? 에러 코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제 예전에는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외 처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는 이런 디바이드와 같은 메소드를 작성할 때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메소드의 반환 값은 에러 코드로 결과는 출력 준영 매개변수로 담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고치면 출력 준영 매개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반환 값은 에러 코드로 사용을 하고 결과는 출력 준영 매개변수에 담았죠. 이 코드를 트라이 캐치 모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 try catch 문 같은 경우는 예외 처리 작업을 실제 코드 로직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자체를 오류를 종류별로 묶어서 처리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에러 코드와 출력 전용 매개변수를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예외 처리를 할수 있게 된 것이죠. C#에서 이런 예외 처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축복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스택 트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택 트레이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했고 트라이 캐치 블록을 작성을 했는데 이제 여기 콘솔 라이트 라인 구문에 이제 A 값이 0이 돼서 0으로 나누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캐치 블록에서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으로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출력하는 내용을 exception의 stack trace라고 하는 이제 멤버를 출력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여기 스택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정보들이 저장이 됐는지를 추적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와 함께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호출된 이제 메소드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코드에서는 또 호출 구조가 서로 많이 엮여 있는 경우에서는 이런 스택 트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예외가 발생했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추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2장 예외 처리하기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장 대리자와 이벤트를 학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되새겨보면서 직접 예제 코드를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학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